어, 하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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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. 어, 짝짝짝짝짝. 와우. 얘는 그냥 지가 자기가 알았어. 아, 웃어.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. 아~ 안녕하십니까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야,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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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안녕하세요. 아, 얘들아, 민서야. 야, 야, 가자, 가자, 가자. 들어가자, 들어가자, 들어가자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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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. 안녕, 안녕. 안녕하십니까. 어이, 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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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. 아. 아! 조파는 치웠네요? 네. 오~ 7마리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. 우선 제일 큰 이유는 소변, 대소변을 전혀 못 가리고 있다는 거고요. 아, 얘들 왜 이래? 어메, 어떡하면 좋노? 어머, 어떡해. 어이구야, 큰일 났다. 집 전체를 배변판처럼 이용 중인 거를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. 어메, 어떡하면 좋노? 똥도 먹는데. 집에 집에 왜 똥을 먹냐고. 야야야야야. 그걸로 장난치기도 하고 서로 막 물어서 갖다 주고. 본인이 싼 오줌을 다 먹어요. 이거 언제 치워? 어, 제발. 맨날이네, 맨날. 눈 뜨고 청소화 시작하고 출근하기 전에 청소 시작하고 잠깐 화장실 가서 샤워하는 사이에 또 청소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번갈아져 있었고 소파에 옷 샀어? 언제 샀지? 여기 거의 다 치웠는데? 이 집의 상징이 사실은 소파였거든요. 그랬는데 네. 이 집에 상징이 이 집에 상징이 소파였다고.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소파를 없앴을까요? 네. 있을까요? 뭐 그랬었는데 오셨버렸어요? 아니 저 방 안에 있어요. 누가 방 안에? 대신 강아지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강아지는 아예 못 들어오게 안전문을 설치를 해놨고 아예 출입 못하게 하고 이 소파가 이 전체 냄새에 한 80%를 좌우했어요. 맞아. 얘가 밑에서 나고 안에서 나고 약간 찌릿내가. 네, 맞아요. 앉으세요. 아, 어, 여기 여기 쉬했는데. 아니 아니요. 아 이거 바닥 여기 여기 닦으셔야 될 것 같은데. 아. 어. 어. 어 답이 없네요. 어 머리 아파. 그럼 이거를 딱 치우고 나니까 달라져. 확연 차이 나죠. 어때 냄새가? 냄새가 거의 일곱 마리인 건 진짜 모르겠어요. 거의 그냥 아예 안 나요. 거의 안 나요. 네. 이야. 그 방송은 보셨죠? 네. 그 보시면 조금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어, 좀 많이 떴어요. 주위에서는 뭐라 해요? 주위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개들을 키우냐. 아. 방송 나오고 막 지적을 많이 당했을 거야. 엄청났죠. 전화도 에? 많이 왔어. 야.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? 일부러 방송 나가는 것도 얘기 안 했는데 TV 돌려보시다 봤나 봐요. 어! 내 자식이 저러고 살아? 갑자기 TV에서 야. 이렇게 나오는 거. 완전 등 스매싱감이죠 그냥? 네. 반년 사이에 어떻게 큰 변화가 있었나요? 네, 일단은 집 갔다 왔을 때 원래 막 치우는데 뭐 1시간 반 걸리던 거 이제 10분이면 끝나고 네, 이제 뭐 집안일 뭐 설거지라든지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고 합니다. 그리고 예전에는 되게 굉장히 많이 짖었었나? 네, 원래 짖는 것도 엄청 심했는데. 그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아, 들어와 들어와. 좀 지진도 되게 짧아진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달라진 분위기. 지진이 딱 스톱했네? 조금 막 연습하고 많이 막 교육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거 같아요. 와. 맞아요. 오, 근데 하얀 지진은 또 개들이 또 강아지 맛이 없어. 네, 지진이 좀 굉장히 짧아졌다 막 이런. 네. 지금 가장 그 문제점은 뭐예요? 지금 큰 문제점은
그렇게 뭐 없는 것 같아요. 뭐. 저희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10가지 정도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. 90점이 넘으면은 감사패 드리고, 그리고 만약 90점이 못 넘으면은 그냥 선물만 간단하게. 뭔지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, 요거부터. 네네. 네? 네. 긴장되십니까? 네, 긴장합니다. 여기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어, 네, 볼 수 있어요. 네, 한번 보죠. 캔넬에 애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. 기다려. 기다려. 하우스. 하우스. 어, 하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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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. 오, 짝짝짝짝짝. 와우. 얘는 그냥 지가 자기가 알았어. 아, 너무 좋네. 알았으라고. 와, 너 너무 좋네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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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어가 있네. 너 들어가야지. 응. 아, 안 들어가는 룰루만 안 들어. 룰루만, 네. 아~ 이게 룰루는 밖에서. 네, 룰루는 밖에서. 룰루랄라. 박수! 박수! 이게 각자 너 지금 다 안 싸워. 응, 조용하고. 이 세상 좋은 거를. 응. 그죠? 아이들한테도 안전하고 편하고. 그것도 완전 아사리 팠는데. 아사리 팠는데. 진짜 난리도 아니야. 아, 그 정도. 아, 얘들이 들어가서 밥 먹는 거 보면 자랑스럽네. 보람을 느끼네요, 보람을 느껴. 대본 어때요? 다 똑같은 장소에서 잘하고 있어요? 네, 그 윈터 같은 경우에는 네. 저희가 출근할 때 패드 깔아주면 거기 한번 싸워서 제가 갔다 와서 무조건 한번 다시 데리고 나와서 실행했던 거. 아~ 나머지 애들은 저기다 이제 다? 네, 다 저기다 잘하고 있는 거네요.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? 네? 자, 그러면 저기 배변판을 한번 좀 볼까요? 아, 좋습니다. 네. 여기 세리님이 어때요? 소변, 대소변을 전혀 못 가리고 있다는 거고요. 집 전체를 배변판처럼 이용 중인 거래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. 솔루션 해준 것처럼 거기에 오줌 좀 묻은 행주 같은 거 그런 거 계속 냅두면서 하니까 화장실 구별할 줄 아는 룰이 생긴 것 같아요, 강아지들한테.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거 어려움이 없었어요? 처음에 여기 주방이니까 이쪽으로 바꿨었거든요. 근데 저희가 여기서 자니까 애들이 여기 앞에서 자더라고요, 막. 그래서 다시 여기로 바꾸고 나서 처음에 훈련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패드 여러 장 깔다가 점차 조금씩 줄였어요. 아, 이제 깔다가 두 장, 세 장씩 빼다가 점점 좀 네. 좁히니까 이거 안에서만 네, 여 안에서만 패드 안에서. 얘네들이 여기를 이제 그 화장실을 인식을 했네요. 네.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치우는데 금방 치우고. 그러게. 네. 여기서만 이제 이것만 정리하면 되니까. 네, 이것만 정리하면 그전에는 막 너무 막 아이고, 거실부터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. 청소하는 데 막 한 시간씩 걸렸는데. 얘들 평화 찾았네. 그러니까요.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제일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? 그 페트병이랑 이제 오줌 조금 묻은 행주를 올리라고 해서 그걸 올렸는데 얘네들이 그 페트병을 장난감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집에 오면 배변파드에 오줌이 아니라 이제 물로 다 쏟아져 있고 이래가지고 예. 배변은 그게 100% 되진 않아요. 근데 지금은 거의 100% 뭐 저희가 아주 선봉리에 잘 하신 거예요 진짜. 정말.